날씨는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노던 버지니아 옥턴에 위치한 집 네 군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옥턴은 여기 워싱턴 DC로부터 오렌지 라인 메트로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정류장 옆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이 정도가 옥턴이고요. 여기는 비엔나 그리고 페어팩스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되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집값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인기도 많은 곳이에요. 여기 니치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네별로 어떤 등급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옥턴을 검색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A+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는 세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거고 공립학교도 괜찮은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안 좋은 걸로 나온 거는 하우징, 집값이나 아니면 집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총 3만 7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평균 집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집값, 평균 렌트비, 그리고 국가 평균 집값, 그리고 렌트비까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평균이 지금 21만 불인데 여기 집값은 63만 불 정도 하니까 한 딱 3배 정도 비싼 편이네요. 그리고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여기는 집 주인이 70% 살고 있고요. 그리고 렌트로는 30% 살고 있습니다. 사실 평균 집값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학교라든가 위치라든가 참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옥턴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들이 사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학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고학력자들이 그래도 꽤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한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살고 있으시네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그 수입 소득을 알 수가 있어요. 소득 수준이 국가 평균은 6만 2천 불인데 여기에 평균은 13만 불로 거의 한 두 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 수준은 평균의 두 배, 그리고 집 렌트비는 렌트비도 두 배 정도, 그리고 집값은 세 배 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공립학교는 A+ 등급, A등급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등급을 받은 학교들의 자세한 내용은 또 여기에서 등급별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동네들도 같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리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동네의 분위기라던가 가족이 많이 사는 분위기, 로케이션, 메트로가 있다는 거, 또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페어팩스랑 멀지 않다는 점, 왜냐면 뭐 H마트라든가 한국 음식점 이런 거를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집주인이 한 70% 산다는 거, 그런 점 등이 좋은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옥턴이 이렇게가 옥턴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동네는 한 이 정도 부분입니다. 비엔나랑 이 페어팩스 사이에 있는 옥턴이고요. 집은 저희가 보고 있는 타운하우스 한 60에서 80년대 사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 미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새로 지어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0만 불에서 90만 불 정도 사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저희가 본 4개의 집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여기는 화장실. 그냥 보통 사이즈의 화장실. 바닥이 그렇게 막 끼익끼익하지는 않네. 이쪽으로 공간이 더 있다. 되게 넓다. 여기에는 아기가 있나봐요.
여기는 또 발드룸이고 밖을 보자. 여기 되게 넓다. 여기는 지하층인데 이렇게 풀 베드가 있고 여기는 되게 큰 방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약간 지하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건조기랑 세탁기를 넣어놓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떤 것 같아? 그 돈을 주고 여기에서 과연 여기를 살 것인가? I don't know. It just, I feel like it needs a lot more work to be compared to what houses we saw before, right? 근데 사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어서 좋았고, 근데 지하가 창문이 없어가지고 다 막혀 있는 게좀 그래. 여기는 두 번째 집입니다. 방금 전 동네보다 여기가 더 귀여워요. 키친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네. 저거 좋아. 난 약간 옛날 분위기 같은데. 여기는 다 카펫으로 되어 있고 그냥 다 빛이 안 좋은가 봐요. 방 넓다. 화장실이고 화장실 사이즈는 뭐 괜찮고. 프라이머리 룸. 여기도 넓다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 사이즈에 안에 워킹 클라젯은 좀큰 편인 것 같아. 여기는 지하입니다. 헐. 창문이 있긴 한데 그냥 뭐야 저거? 그냥 벽? 감옥 같아. 집의 사이즈나 뭐 구조가 나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고 좀 페인팅이나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고. 근데 사실 페인팅이나 그런 카펫 바꾸고 이런 거는 뭐큰 문제가 아닌데 이 지하를 저는 되게 잘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잘 빠져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좀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10억짜리. 바닥이 근데 약간 하도는 아닌데 뭔가 깐것 같아. 뒤에 풍경 예쁘다. 막 여기만 좀뚝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동네 안에 있네. 집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마스터룸인가 보지? 프라이머리 룸. 워킹 클라젯인데 여기 보면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돼 있네. 여기는 화장실이고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 좀 안에는 좀 낡았다. 이런 거나
밖에 풍경은 좋아요. 그니까. 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좀 별론데. 이런 건 다 떼버려야지. 커튼을 두고 갔네? 우리 커튼. 방 되게 작다. 딱 침대 하나만 들어오겠는데? 이거 침실 아니고 오피스.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냥 오피스로 쓰는 거 같지? 여기는 화장실이고 화장실 사이즈도 뭐 그냥 기본 사이즈. 이 방도 작네. 아니 여기는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작다. 1280이구나. 보통 이거는 낡은 경우가 많은데 얘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생각보다 이 코너 공간이 넓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세탁기랑 저런 걸 여기다 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꼭 이렇게 밑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방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없네? 이 방은 진짜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 밑에는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밖이 창문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손님 방으로 쓰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여기는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밖에 예쁘다, 저건. 여기는 화장실. 진짜 바로 옆집이랑 구조가 똑같아.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프라이머리 룸이고 룸 사이즈도 비슷하네. 여기도 조그매. 여기도 경사가 있네. 아, 저거 좀 징그럽다. 여기도 화장실은 작은 편이고 정말 그냥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이게 문 밖에 바로 새 집이 보여요. 이런 사이즈의 집은 없던 것 같아. 응? Kind of tough. I mean, it seems 좀 작아 보이고. 그치?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작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발코니는 너무 좋아. 아니 이런 백야드는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우리가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한 집에서 평생 살 건 아니니까. 여기도 똑같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화장실이 있네. 이렇게 여기는 벽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방이 아니고 그냥 창고 같은 느낌? 컨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 뷰도 별로다.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지만 날씨가 좋아야 동네도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 동네 자체는 되게 조용하다. 여기가 보니까 뒤쪽에 있는 집들이 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오는 집들 있으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와, 날씨는 진짜 좋다. 여기는 가을이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나는 지금 가을만 기다리고 있어. 신호등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차 많은 거 보세요. 와.